됐어, 그만, 그만. 안녕하세요. 옥상농부 박시홍입니다. 아, 짠! 드디어 저희 집 옥상 텃밭 농사 시작합니다. 오늘 아침에요, 그 성호 육묘장 가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모종을 사가지고 왔어요.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이건 이제 오크린이라고 쌈채소고요. 이거는 이제 쑥갓, 그리고 요 두 줄은 상추고요. 요게 당귀라고 하는 거예요. 당귀. 그리고 이거는 이 케일까지 이렇게 모두 여섯 종의 이제 모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아이들 시켜서요 모종 심기 한번 해볼게요. 우리 꼬마애들 왔어요. 농사꾼들. 조금 판 다음에 여기다가 모종 이렇게 조금 파. 모종을 넣고. 모종 예쁘게 넣어? 예쁘게 넣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럼 돼. 됐어 그만. 호호호. 진짜. 다양하게 피시고.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. 식물이 아야 하잖아. 아, 이렇게 왜? 응. 이렇게. 빼봐. 됐다. 오케이. 됐어. 그렇게 산을 만들었냐? 됐어요? 그렇지. 맨 아래 잡고. 뽑아. 이제 땅에 심어보세요. 됐어. 던지고 그냥 심었다. 던지고 심으면 아래만 잡고. 자, 6살, 7살, 8살짜리들이 모종을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. 던지는데 막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